이 생물체. 지금 나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창밖을 쳐다보니 서리가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리가 끼지 않았어도 겨울밤 2시경에 산길 도로에 무허가 있으랴마는. 민경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흘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체기를. 민경은 재빨리 눈을 아래로 내렸다. 여자는 민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 눈을 마주쳤다. 알아차렸을까?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고 조그맣게 진저리를 쳤다. 민경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그녀는 소설가였다. 소재를 구하러 떠난 무전여행은 눈 오는 전라도 산길에서 중단되었다. 걸어도 걸어도 민가는 없었고,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관광버스는 그녀에게 구세주로 보였다. 손을 열렬히 흔들자 버스는 천천히 멈추어 섰고, 민경은 쭈뼛거리며 차 안으로 계단을 올라들어갔다. 저기 제가 너무 추워서요. 기사는 쌀쌀맞은 눈초리로 민경을 흘끔 보았다. 민경은 약간 화가 났다. 저런 태도를 보일 거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차를 멈춰서 자신을 태워주었을까? 저 가까운 마을에만 도착하면 내릴게요. 기사는 일말의 반응도 없이 문을 닫고 차를 출발시켰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들어오던 찬바람이 눅 끊겼다. 살았다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넉넉한 기내 좌석들을 향해 걸어갔다. 차 안은 따뜻했다.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커다란 관광버스인데 탑승객은 10명을 조금 넘어 보였다. 모종의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가 보다 하고 민경은 생각했다. 민경은 승객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가며 맨 끝좌석에 털썩 앉았다. 높은 뒷좌석에 앉으니 버스의 모든 전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묵묵히 운전하는 쌀쌀맞은 기사의 뒤통수를 시작으로 뿔뿔이 흩어져 앉아있는 각 승객들의 앞뒤로 움찔움찔대는 뒤통수까지 천천히 승객을 한 명 한 명 살피는 와중에 민경은 한 여자의 뒤통수에 머물렀다. 긴 생머리였는데 린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부스스했다. 윤기 없이 뻣뻣해 보이고 억세 보였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칼 같지가 않았달까? 여자는 민경의 좌석에서 두 칸 앞에 앉아 있었다. 민경은 그때 놀라운 것을 보고 말았다. 갑자기 여자의 뒤통수가 가로로 쭉 벌어졌다. 벌어진 머릿속에는 마치
상어의 이빨 같은 날카로운 이들이 가득했다. 이빨에는 피 같은 것이 엉켜 있었다. 마치 하품을 하는 것처럼 쭉 벌어졌던 뒤통수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처럼 순식간에 덥석 닫혔다. 민경은 얼어붙었다. 벌어진 뒤통수 안에서 사람의 잘려진 엄지손가락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뛰어넘었다. 쿵 소리와 함께 모든 승객들이 흠칫 놀라며 잠에서 깨었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사람들은 창문 밖이 여전히 어두운 것을 확인하고 버스 앞쪽에 전자시계를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를 의자에 묻었다. 새벽 2시 45분. 그리고 그때 그 뒤통수 여자도 천천히, 다른 사람들이 도로 잠을 청할 때쯤에야 느릿느릿하게 허리를 의자에서 떼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개를 획 돌려 민경을 바라보았다. 민경은 자신도 모르는 내부에서부터 소름이 돋아오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사람의 얼굴인 것 같았지만 무언가 결여되어 있었다. 퀭한 눈, 다크서클, 부르튼 입술, 전형적인 거짓골의 여자였다. 하지만 민경을 두렵게 한 것은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듯한 저 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민경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시선이었다. 당장 내려야겠어. 민경은 그렇게 마음먹었다. 뒤통수의 여자는 아주 천천히 민경을 돌아보았던 속도보다 거진 3배는 걸릴 시간을 투자하며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돌렸다. 민경은 이제 그 여자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소름끼쳤다. 뭐란 말인가? 저 여자는 귀신? 저런 구체적 형상을 지닌 귀신이라니. 그것보다 뒤통수에 입이 달려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니. 번지수가 틀리다. 저건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먹이사슬에서 인간의 위에 서 있는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어떤 이생물체임이 틀림없었다. 저 뒤통수로 사람을 우적우적 씹어먹었으리라. 민경은 떨리는 발을 간신히 떼어 운전석으로 천천히 다가섰다. 여자의 옆을 지날 때 여자가 고개를 부러질 것처럼 획 돌려 민경을 바라보았다. 민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한 것을 추스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버스기사에게 다가섰다. 저기요. 저기요. 민경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히 소리쳤다. 버스기사는 그제서야 무심한 눈초리로 민경을 흘끗 보았다. 내려주세요. 아, 왜 그러는가? 눈 오는 길판에서 돈도 안 받고 태워졌더만.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밖에서 걷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날씨에서 밖에서 걸었다가는 뒤져버리지. 한 시간만 더 가면 마을인께.
그냥 있더라고. 민경은 백미러로 흘끗 버스의 뒤를 보았다. 여자는 아직도 민경을 그 기묘한 눈으로, 풀린 듯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을 아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자 한시도 이곳에 남아있기 싫었다. 그냥 내려달라니까요. 아유, 진짜 이유가 뭔가 안 뜬금없이. 그냥 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요. 네? 허참, 이상한 아가씨네. 뭘 울기까지 하고 그려. 누가 보면 내가 납치라도 하는 줄 알겠네. 아저씨는 투덜투덜거리며 버스를 정지시켰다. 버스는 눈길을 조금 더 미끄러져 가다가 엔진 소리와 함께 정차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버스의 문이 덜커덕 열렸다. 민경은 허겁지겁 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뒤를 보자 버스는 벌써 문이 닫히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는 시골 눈길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버스는 이제 50여 미터가량 먼저 떠나가고 있었다. 저 따뜻한 불빛이 아쉽지만 그 괴물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것보다야 100배 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되자 민경은 서서히 궁금증이 일었다. 대체 그건 뭐였을까? 무슨 생명체일까? 혹시나 외계인은 아닐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도 좋을까 의심이 들었다. 모두 정신병자로 취급하겠지? 결국 이 얘기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가야 오를 것이다. 그때였다. 100여 미터를 가던 버스가 갑자기 정차했다. 그리고 양옆으로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꺄악 하는 소리와 으악 하는 소리, 무언가 찢기는 소리가 다발적으로 조그맣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정확히 10여 초 뒤에 멈췄다. 치익 하고 버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민경이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딸깍 딸깍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열린 문으로 여자가 내렸다. 버스 내의 전조등 불빛이 여자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피범벅이 된 버스 내부가 차창 안으로 보인다. 여자는 천천히 민경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아니,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뒤통수를 앞세우고 민경이 있는 쪽을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